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좀 있으면 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적막한 사무실을 저희 숨이 막혀서 네, 쓰러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을 좀 환하게 비춰주려고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저희 사무실, 도로시 사무실에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대표님도 이걸 보시겠죠? 네,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여기서 열어보려고요. 짠! 과연 이게 될까? 예쁘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설명서가 여기 있어요. 이거 너무 징그러워. 너무 진짜 같다. 촉감도 누르면 네 터질? 아니. 귀여워. 네 터질? 아니. 새는 여기를 지켜야죠. 여기다. 아 이게 안. 새 탈 뻔. 그 다음에 후딱 여기다가 묻히고. 혼자 하니까 고요하다. 눈이랑 드림 캐쳐 이런 거를 한번 걸어볼게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미안 기억이 안 나. 근데요 그래도 언제까지 받았냐면 저희는 약간 그게 있었어요. 중학생 되면부터 어린이날 선물이랑 크리스마스 선물 좀 끊겼던 것 같아요. 네 좀 억울하거든요. 뭐래요? 선물? 그냥 무탈하게 하니 이렇게 올해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선물 이런 걸 바라진 않아요. 엄마 아빠도 안 준단 말이죠? 뭐 갖고 싶다 하면? 올해요? 올해는 크리스마스에 콘서트 하시는 분 없으신가 찾아볼게요 한번. 없으면 뭐 또 가야 되고 어딜 가겠어요. 진짜 소박하게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먹고 영화 보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때 밖에 나가던가 막 유명한 데 가면 사람들 엄청 많아서 저는 정신없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 아 맞아요. 새벽송 교회 지인분들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문 열고 단체로 막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호떡, 호빵 이런 거 해서 주시거나 만두 쪄서 주시거나 아니면 집으로 부르셔서 단체로 들어가서 떡만둣국을 한 12시, 1시 막 이럴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게 질문이에요?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네요. 근데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셋. 잘 나올 것이. 시, 오, 짝, 짝, 오! 블루밍 분들, 네, 보고 계신가요?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봤는데, 사무실에 적막함을 채우려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블루밍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느낌을 내보고 싶어서, 그래도 열심히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블루밍들 크리스마스 외롭지 않을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가족과 함께 하면 되니까요. 블루밍들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가족들과 함께, 연인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네, 뜻깊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로시가 응원하겠습니다. 블루밍들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화이팅!